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의하는데 오늘은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묵은 과거를 흘러보내고 새로운 소망의 새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실험 첫 번째 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 미쳤지. 왜 갔다가 돈을 갖다 놔? 100달러나? 그러면서 의아하면서도 슬그머니 이거 갖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100달러씩 집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 갑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에 똑 넣습니다. 호주만에.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가지? 면서 그 사람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오늘은 돈 안 놨어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을 간단히 복습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의 영향력은 가인으로부터 살인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렀어요. 칼.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세운 도시의 통치 이념이 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바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하나님께서 이런 칼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른 씨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폭력의 문화를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8장까지를 보면 심판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멈추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오염되고 또 어떻게 돼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좋아하고 삼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그들의 후손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120년 뒤에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든 물의 질서를 성령께서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성령이 그들을 떠나시자 물의 질서와 통제력을 잃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지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 지어진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어진 어디에게?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복받을 저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 따라서. 이 강단의 소방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아닌가 봐. 그 지어진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정반대로 반응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한탄하셨어요. 복이 아니라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탄식하시던 하나님이 눈을 탁 돌려서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을.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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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사람이 될지어다. 변질되고 타락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하나님 눈에 한 사람이 딱 보였어요. 한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도 선을 발견해요. 어디서?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캄캄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발견한다고요. 뭐를 발견해요? 선을 발견해요. 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 발견했어요. 탁 돌아보니까 노아가 있어. 선을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오늘 그 한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가 가득하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일생에 동행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한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입장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소유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삶의 상처로 가득한 과거를 잊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의 옷을 입을지어다. 고독의 방에 혼자 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고통받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만지고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세상은 현재만 바라보고 성공하는 방법을 외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 준비하신 일, 완성된 축복을 선포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합시다. 그럴 때 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2019년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본질, 자기 발견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 본질, 자기 발견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라는 뜻입니다. 태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아주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1장과 2장에서 모두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실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창조 이야기 뒤에 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실상, 자기의 발견이 있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영적 교제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예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명이요 구원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달을 때 생명이여 구원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명이여 구원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의 소절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와서 묻습니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러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할 것이고 만약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양심을 찔림 얻고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바늘에 대해서 콕콕콕콕콕 찔리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다면서 함께 가늠한 현장에 있던 남자는 데리고자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도 가늠을 저지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돌로 쳐야 한다고 외치던 그들은 주님 말씀 앞에서 제약된 자기 실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떠났던 거예요. 실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수많은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마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창조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한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주제 넘는 생각하지 말라래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건전하게 생각하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정적 건전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제 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인생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매 순간 하나님 뜻이 어떤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합니다. 힘과 능력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다가 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은혜 입은 사람은요 생명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생명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을 보면요, 살도 부드럽고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막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도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자, 나는 생명으로 충만하다. 생명으로 막 충만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과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자는요,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노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영적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성대된 자여, 은혜 입은 사람의 삶에는 기도의 해막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던 스벨준 목사님은 누군가 교회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교회 아래층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항상 무릎 꿇고 있대요. 로데시로 계속.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시작! 기도의 집을 세우자요. 올해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에 힘씁시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각 구역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불가능의 상황, 고난과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던 모든 일과 가능성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 같아도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인생 속에 기도집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